밤실은 매력적이고 섹시한 여성을 뜻합니다. 특히 90년대 미국에서 인기 있던 스타일인데 이들의 원조는 마릴린 먼로나 그보다 앞선 진 할로우겠지만 90년대 스타일의 밤실걸은 보다 육감적이고 세련된 스타일로 다가왔습니다. 1990년대 섹시함의 포문을 연 스타는 파멜라 앤더슨입니다. 1990년 플레이보이즈의 플레이메이트가 된 후 세계적인 스타가 되었는데요. 가는 눈썹과 과장된 입술라인 그리고 얼굴을 전체적으로 뉴트럴 톤으로 색조를 입혀 보다 육감적인 매력을 과시했는데요. 90년대 전 세계적으로 유행한 메이크업 스타일이기도 합니다. 1991년 역대급 게스걸로 이름을 날린 애나 니콜 스미스, 파멜라 앤더슨의 뒤를 이어 1991년 플레이메이트로 등극한 애나 니콜 스미스는 뒤를 이어 게스 광고 모델이 되면서 세계적인 섹시 스타가 되었습니다. 평소 마릴린 먼로를 흠모했던 애나 니콜 스미스는 그녀보다 키가 훨씬 크고 가슴도 커서 볼륨감이 상당했는데요. 파멜라 앤더슨처럼 가는 눈썹에 볼륨 있는 입술 화장, 그리고 금발에 헝클어진 헤어 스타일로 섹시함의 절정을 보여줬습니다. 최고의 밤샐걸 클라우디아 시퍼. 파멜라 앤더슨보다 애나 니콜 스미스보다 앞서 데뷔한 클라우디아 시퍼는 천박함과는 격이 다른 비교적 고상하게 섹시한 톱 모델이었습니다. 뭐랄까 교양있게 섹시한 느낌이랄까요? 90년대 중반 최고의 밤샐걸 카메론 디아즈. 1990년대 초중반 가장 인기 있던 스타로 카메론 디아즈를 빼놓을 수 없겠죠. 영화 마스크로 초절정의 섹시미를 보여준 그녀는 모델 출신이었다고 하는데요. 모델보다 배우로 초대박 성공을 하였네요. 완벽한 몸매에 아름답고 개성있는 마스크, 그리고 무엇보다 밝은 이미지로 대중에게 섹시한 즐거움을 선사한 배우입니다. 카메론 디아즈 못지않게 게스걸로 초특급 섹시미를 보여준 드류 베리모어도 대표적인 밤샐걸 스타일이었습니다. 다소 복고적인 스타일로 발랄한 젊음이 느껴지는 스타일로 나타난 드류 베리모어는 상큼하게 섹시한 것이 특징으로 보이네요. 그리고 90년대 대표적인 슈퍼모델 중 살아있는 바비 인형으로 불린 카렌 밀더가 있습니다. 미국인이 사랑하는 전형적인 얼굴형의 완벽하게 섹시한 마스크와 육감적인 체형으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밤샐걸이었죠.